안녕하세요. 외식업 창업으로 성공하려는 사장님을 위해 서민각부 될 수 있는 명당 업소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창업중개사 정영주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15년째 음식점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아직도 창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좋은 자리만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식업 창업을 하려는 사장님께 이 정도는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왜 장사를 시작해야 하지? 라고 한 번쯤은 본인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장사할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밥은 먹고 살겠지.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정말 3개월도 못 가서 망합니다. 정말 망해요. 적어도 내가 왜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당장은 장사가 잘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드립니다. 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명확한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장사를 할까?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몸이 아프면 약국에 어디가 어떻게 아픈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인생 최고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 한마디 없이 무작정 좋은 자리 소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손님과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점포를 소개해드리는 사람이지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의 경험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잘하시는 사장님들의 공통점은 첫째,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즐겁게 하시는 사장님이 서민각부가 되시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 장사를 시작할 장소는? 저의 생각은 두 가지 조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살고 있는 집과 가까워야 합니다. 아무리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멀면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경험해보신 분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부터는 하루에 한 파트씩 세부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신규 매장에서 창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매장을 인수해서 창업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신규 창업과 인수 창업 모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점포 알아보기. 이제부터 현장에서 발품을 팔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점포를 찾을 것인지, 어떤 중개업소를 선택해서 소개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찾고자 하는 점포를 더 빨리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여섯 번째 질문. 권리양도 양수계약은 어떻게 해야지? 상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야 실수 안 하지? 외식업 창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창업하는 사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창업 전과 창업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창업 전과 창업 후에 확인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리한다면? 장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단순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5년 동안 중개 경험과 직접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무료로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후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